밟아줘 보세요. 예, 됐습니다. 자, 오늘 차량은 스포티지입니다. 스포티지 06년식이고 이 차량은 DPF가 장착이 된 차량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가 연식에 비해서 아직 매연 상태는 괜찮으신데 냄새가 좀 나는 부분 때문에 방문을 하셨고, 그리고 초반 스타트 좀 곰돈 현상 그런 것 때문에 방문을 하셨는데, 일단 작업을 하면서 길드페어가 체크를 해보니까 스로틀 밸브 앞에 그 철밴드 자체를 아주 느슨하게 체결이 되어 있는 부분을 체크해 드렸고요. 물론 작업하면서 거기까지 꼼꼼하게 다시 좀 만져 드렸습니다. 이 차량은 탄 D타입 흡기 하나 들어가고요. 그리고 중통 하나, 그리고 배기에 두 개. 탄 시리즈로만 이제 제품을 지금 장착을 하고 테스트장 나왔고요. 원래는 뭐 터보 구간하고 뭐 인터쿨러 구간까지도 넣어주면 좋은데, 일단은 단계별로 해보고 싶다라는 고객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장착하고 나왔습니다. 굳이 세팅값을 말씀드리면 한 65% 세팅값 됩니다. 저희가 가끔 세팅값 얘기를 하는데 65% 세팅값 정도는 하셔야 그래도 뭐 연비든 출력이든 모든 게 좀 좋아지는 거를 그래도 장착한 이후에 바로 운전하셔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 영상 좀 보셨다고 했으니까 타시면서 틀려지는 게 있는지만 느껴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짧은 구간 와도 좀 틀려졌을 텐데 좀 가볍죠. 네. 스타트가 원래 같이 이렇게 하면 휘발유차가 저만큼 갈 때 뒤늦게 따라가는데 이제 힘을 좀 씁니다. 또 엑셀을 좀 덜 밟아도 차가 잘 나가고요. 아까 제 그 미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되도록이면 고속 주행 있잖아요. 고속도로 한번 올리셔가지고 140이든 150이든 160이든 차 없을 때 한번 밟아주십시오. 그래서 이슈가 좀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차가 더 좋아집니다. RPM도 좀 떨어졌을 거예요. 지금 엑셀을 떼도 계속 굴러가죠. 뒷땡김 없이. 그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다 느끼시는 거죠? 예. 여기서 유턴하고 내려갈게. 타보시면 아실 거고. 원래는 이런 거 장착하기 전에는 엑셀을 뛰게 되면 엔진 브레이크 걸리듯이 뒤에서 딱 당기면서 속도가 좀 빨리 줄어요. 근데 저희 거 장착하고 나면 80km 이상에서 평지나 평지 내리막에서 엑셀을 뜨게 되면 속도가 아주 천천히 떨어지면서 계속 밀어줍니다. 뒷땡김 없이. 그걸 이제 항속 주행, 탄력 주행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운전을 하게 되면 연비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뭐 연비가 뭐 몇 프로가 젖었네, 우리 이렇게 과대광고 하지는 않으니까 사장님이 타보시면 알 겁니다. 진동소음은 좀 어떠세요? 원래 진동소음까지도 좋아하세요? 원래 진동소음은 별로. 차 괜찮은데요? 네. 일단 초반 스타트 굼뜬 거 하고 냄새 나는 부분이 이제 그것 때문에 오신 건데, 일단 요 탄 시리즈 제품으로 해서 흡기 배기만 하셔도 효과 많이 보시니까요. 효과 보시고 이제 좋아지는 거 있고 하면 또 연락 좀 주시고요. 예. 하여튼 타보시고 연락 한번 주십시오, 사장님. 예, 예. 네, 고맙습니다.